농심 신라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농심의 새우권 관계자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갓싸입니다. 얼마 전 저는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섭섭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신라면 모델 제의가 들어왔다. 신라면이 처음 출시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저는 오로지 신라면만을 섭취하는데요. 그것도 동네에서 정말 저 녀석 신라면 맛있게 먹는다는 소리를 한껏 들어가며 단연간 신라면 섭취하던 차 신라면 모델 제의를 받고 정말 감개무량하던 차에 미주지역 모델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저 제 이름을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그 제가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미주지역 모델은 너무 감사하지만 저만큼 라면을 만나게 먹는 연예인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직접 이렇게 너무나 눈코뜰 없이 바쁘지만 이렇게 스스로 몸소 광고주 여러분들에게 섭취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저 녀석 정말 신라면 만나게 먹는다, 저 녀석 보는 것만 해도 꿀꺽꿀꺽 나 미쳐버리겠네, 저 녀석은 신라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싶으시면 바로 저를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그 요즘 아시잖아요? 스타일. 굉장히 CF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스스로 이렇게 가수 본인이 광고주에게 이렇게 PT를 몸으로 하는 경우 한국 근대 광고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모델로 채택이 된다면 이 동영상을 마음껏 사용하실 권한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심 신라면 신라면은 딱 이렇게 4회 불고 섭취해야 제일 맛있습니다.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신라면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 나도 사나이 이런 카피들 다 왜 미주 지역은 물론 한국 전국 팔도 농심신라면 이걸 CF로 써드리면 좋겠네요. 였습니다. 자매품 손이 가요 손이가 아이손 어른손 감사합니다.